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사가 좋은 지한 이틀 정도 된것 같은데, 아직도 싱싱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싱싱한 상태를 꽤 먹을 때까지 유지하고 싶어요. 다 먹을 때까지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, 그동안에 뭐,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, 뭐, 또, 이렇게 또, 씻어가지고 잘라서, 플라스틱 통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, 또 잘라서 뭐,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,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모두 이렇게 싱싱한 상태로 보관을 하기에는 다 역부족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, 좀 오랫동안 이 파를 아주 싱싱하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계속 또 이거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잘라 먹으면서 요거를 먹을 때까지 끝까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. 아, 특히 또이 대파는 굉장히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될 향신료 중에 하나죠. 약방의 감초처럼 어느 반찬에도 안 들어가는 곳이 없. 이 대파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까요? 이거는 물론 향신료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저희 몸에 좋습니다. 이 대파는요, 이한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과 흰색 부분, 그리고 뿌리 부분 모두 성분이 달라요. 그리고 영양 성분도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다 먹을 경우는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콜레스테롤 조절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요게 또 이렇게 부위별로 모두 영양 성분이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효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부위별로 효능을 보면 파의 잎부분에는요,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.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. 그리고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. 화란부불 많이 먹으면 좋겠죠? 그리고 그 다음에 흰 부분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5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떤 과일을 먹는 것보다 비타민C를 아주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. 흰 부분. 네, 그리고 이거 이제 뿌리 부분도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.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혈액순환을 돕고요.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. 이 뿌리를 버리지 마세요. 꼭 이거 뿌리 이렇게 끝까지 놔두셨다가요. 이거 끓여 드셔도 좋고요. 이게 뿌리를요. 감기 같은 거 걸리셨을 때, 목 감기나, 뭐 이렇게 코 감기나, 전체적으로 감기가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, 요 뿌리를 끓여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이 뿌리 부분이. 뿌리 부분이 가장 많은 영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, 불면증을 개선시켜줍니다. 요세 가지 성분의 영양을 알아봤고요. 또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처음처럼 싱싱하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제가 그래서 페트병을 준비를 했어요. 잠깐만요. 네, 페트병을 이렇게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반 정도 담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요 물에다가 요 아이들을 꽃병 꽂듯이 요 병에다가 꽂아서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이 아이들이 물만 있으면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. 실험해본 결과. 파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안 나오는 관계로 장소를 잠시 옮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페트병에 키워가지고요.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다 잘라 먹고, 첫날입니다. 첫날, 이렇게 아이들을 싱싱하게 보관하는 모습이고요. 앞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는 물을요, 가끔은 갈아줘야 돼요. 요 물을 한 2, 3일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가
쌀뜨물 막걸리 EMH 영양제를 가끔 줄 겁니다. 요 아이들 뿌리에서 또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서 싱싱하게 자라라고 이렇게 1일째 되는 날이에요. 이렇게 잘라서 먹고 1일째 되는 날입니다. 네, 이렇게 저희가 다 먹고 3일째 되는 날이네요. 네, 파가 이렇게 일주일째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. 네. 이렇게 물에서 크는 파도 흙에서 크는 파 못지않게 참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자라면, 아,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무슨, 씨까지 나오네요. 이거 심으면 또 파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파가 이렇게 수경재배로도 아주 쉽게 열흘 동안 큰 건데요. 이렇게 무한 리필로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. 아주 가장 쉽고 간단하게 무한 리필로 대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수경재배로. 파 이렇게 열흘 동안 구경하면서 큰거 구경하면서 저희 집 발코니 정원을 한번 볼까요? 거리대에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아, 아주 요즘에 햇볕이 바람도 이제 좀 잦아들고 햇빛이 좋아가지고 물도 잘 들고 아주 기분 좋아서 잘 크고 있네요. 네, 이제 이렇게 한 낮에는 좀 차광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. 네, 햇볕이 너무 좋습니다. 미니 발코니 정원도 구경을 하시면서 요 파가 요렇게 열흘 동안 큰 거예요. 아, 너무 잘 컸죠?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거는 한 열흘 동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요거는 또 이렇게 다 드시고 난후 이렇게 무한 리필로 계속 필요하실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라니언 클로스가 아주 그냥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염자, 꽃피는 염자였고요. 아주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. 거리대 밑에서 파가 열흘 동안에 이렇게 큰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파도 수경재배로 간단하게 키워 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예,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세요.